두 가지 주제 중에 먼저 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내 공천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말할 게 없어요. 약탈할 바지가 되겠다. 그러면 그건 내가 결심해서 내가 하는 거 무너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영호 공사의 강남 각 공천은 우리의 공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표면적으로는 김영호 위원장이 강남병 공천 철회하고 이것 때문에 사퇴한다라고 했지만 그 전부터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재된 게 쌓였다가 결국 사퇴 카드 던진 겁니까? 그렇죠. 원래 처음에 김영호 위원장 임명될 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 이제 현역들 의원들 많이 불출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특히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불출마가 있었죠. 중진들이 다들 불출마하고 또 공천에 탈락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의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예.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당선 가능성도 보지 않고 너무 좀 많은 사람 숫자를 잘라내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김영호 위원장의 또 개인적인 친분인 사람들을 이제 공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지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통합당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이 공천 문제에 대한 노골적인 이제 불만들을 표출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태영호 지금 공사의 이제 강남 갑 후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이제 채홍 옆에 지역에 있는 채홍 후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강남병 같은 경우에 김미균 씨가 이제 공천이 됐는데요. 맞아요. 이 근데 김미균 씨가 이제 그 나이가 35살 여성인데요. 문제는 이제 조그마한 하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 다는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공선 신청을 했어요. 아하. 근데 거기에 또 비례대표 심사까지 받았어요. 예.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양주 쪽으로 공천하기로 뭐 내부 이야기 됐다고 그래요. 화면에 나오는 이 인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 심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 공천 심사장에서 이런 사실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강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이은재 의원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 공천이 되면 거의 당선이 되는 지역인데 문제는 아무런 어떤 당의 어떤 근거는 없는데 또 문제는 본인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선물 받은 거를 다 자랑하고 뭐 또 핀란드 방문길에 또 수행 같이 가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층 내에서는 도대체 뭐야 정체성이. 아니 저쪽에 공천심사하고 있는 사람 또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칭찬한 사람을 우리 당의 가장 강남병에다 공천하면 도대체 당원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보니까 아 우리도 저쪽 사람인데 포용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일부 공관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공천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들이 결정적 계기가 되면서 김영호 위원장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모여서 이거를 일단 공천을 철회하기로 하고 그럼 철회하는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사퇴를 한 겁니다. 아까 이현재 의원님 말씀 중에 그 이현재 의원 뭐 강남에 공천만 되면 당선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은 뭐 일단 뭐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지 뭐 네, 단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차장. 네. 근데 이제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를 하자마자 네. 오늘 제가 방송 전에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 그 중심에 김종인 전 대표가 있다 나오는데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 결심은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경우에는 이 4년 전에 민주당 공천을 하면서 이렇게 차를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공천 뭐 물갈이를 좀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영호 체제에서 어느 정도 공천을 마무리 수순에 있는데 김종인 체제가 만약에 다시 들어선다면 김종인식 공천 뭐랄까요 이렇게 새 인물 그 뭐 공천 이런 것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가 최종적으로 김종인 대표를 영입을 한다라면 아마 그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공천 그 작업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장천장 하나 짧게 더요. 그러면 네. 네. 지금 이렇게 파열음이 났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쉽게 와서 선대위원장 맡을 수 있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일단 차르라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남이 비판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권을 과연 당대표를 맡고 있는 황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김종인 스타일은 이미 뭐 두 번에 걸쳐서 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임명이 된다라면 지금까지의 공천 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을 다 뒤집어엎는 공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례연합정당에 결국 참여하기로 결론을 낸 더불어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머쓱한 사과와 함께 여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이 압도적 찬성을 받도록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탈법과 반칙은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게 되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한 말씀입니다. 정치는 약속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결국 결정을 냈군요, 최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네. 그러면 뭐 이제 결론은 제가 지난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앞으로 소수정당 참여 국회 하기 위해서 연동의 비례대표제 했는데 여당이. 근데 이제 이걸 본인들도 나서겠다. 이거 계속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건 아닙니까? 뭐 그렇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죠. 그 비판은 감수해야 돼요. 그 감수 안 하고 이걸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비판이 있을 거를 예상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비판보다 실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명분으로 내세운 건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통합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비례정당 그 정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명분 내세웠고 전당원 투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민주당이 했던 생각과 주장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비판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 돌아서는 것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가 하겠다고 이런 판단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감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안 한다더니 결국 비례정당 택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얘기 또 하나 있는 게요. 정 변호사님. 예. 어제 밤이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강서갑 본인 지역구에서 공천해서 고배를 마셨는데 뭐 여러 가지 당 내에서는 지역구 관리 못했으니까 공천해서 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밖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친문 공천 아니냐, 그 중도층 다 등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그 금태섭 의원이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에도 기권을 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을 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본인이 직접 검사로서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 금 의원이 검사할 때에는 검찰수에서 비판적이었지만 실제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나 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론과 다르게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전부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적인 정당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누구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차장 결국은 이 각기에 네. 여야 뭐 짧게 네. 좀 부탁드립니다. 각기 여야 본인들의 이제 지지층과 네. 본인들의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총선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예선전은 자기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거고요. 공천 이후에 이제 본선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도층을 더 그 자기 진영으로 이 뭐 투표하게 해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에서 이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공천까지는 이 자기 지지층 결집에 그 힘을 썼다면 앞으로 본선전에서는 중도층 공략으로 아마 선거 전략을 크게 바꿀 겁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권 여야의 움직임 각각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